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족의 과업 네 가지인데 그중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가족의 정서적 지원인데 첫 번째 수용과 지원, 두 번째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세 번째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네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하는 강의 때마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일 텐데 먼저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 해서 자 쭉 읽고만 지나갈게요. 병 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핵심적이에요. 다들 보면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는 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병이 낫게 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코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본인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을 자꾸 뜯어 고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급수, 3급수 어종으로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1급수 어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이 불행히도 3급수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이 1급수 어종을 3급수 물 속에 넣어두니 병이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치료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 1급수 어종인 애들한테 니는 왜 남들처럼 못 사느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바뀌어서 니도 남들처럼 3급수 어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1급수 어종을 3급수 어종으로 바꾸는 이 바꾸려는 이 일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자, 그들이 1급수 어종이라면 1급수 물을 만들어주면 1급수 물 속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3급수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선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서로 간에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 부모님끼리 화목한 가정 이렇게 우리 가정부터 분위기가 좋고 화목하고 서로 진실되고 솔직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주면 우리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이외에도 세상에서 그런 곳이 없나 찾아보고 그런 곳을 발견해서 매일처럼 눈 뜨면 그런 데를 갈 수 있게끔 해주면은 살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학원을 하나 보내더라도 분위기가 아주 쌀쌀하고 냉랭한 학원도 있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푸근한 학원도 있거든요. 학원 방문해보면 알잖아요.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말투나 등등 보면은 저는 못돼 빠졌다. 저는 야가 빠졌다 싶은 이런 데도 있고 저긴 참 푸근하다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어찌됐건 푸근하게 품어줄 줄 아는 곳 학원을 보내더라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 학원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분위기로 보내야 되고 운동을 하나 시키러 헬스장을 하나 보내더라도 그런 헬스장으로 보내야지 되고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세상 속에 1급수인 곳을 많이 발견하셔서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데가 정이 없다. 그럼 내가 들어서라도 1급수 환경을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의 비유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1급수, 3급수로 비유하기도 하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왼손잡이,
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니도 오른손잡이가 돼야 돼라고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왼손잡이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치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제가 비유하는 게 사막과 오아시스로 비교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우리 당사자들이 대부분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 사람들만 만나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무서워? 사람들 만나면 즐겁고 좋은 거지. 왜 무서워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은 이유 없이 무섭고 두렵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고 긴장되고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하는 게 집 밖에만 나서면 햇볕은 쨍쨍 내려 쬐는데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는데 그러면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래서 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제가 했던 랭크 이야기잖아요.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또는 내가 가족인 내가 먼저 내가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겠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애가 내 옆에만 오면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 옆에만 오면 안전하다. 이제는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푸근하게 놓일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잠을 못 자서 쩔쩔매는 애가 내 옆에만 오면 안심이 돼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오아시스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뭐가 필요하냐? 요 뒤에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너그러운 무관심.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뭐 요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게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답을 딱 가지고 당사자에게 그걸 강요하면 하게 되면 그때부터 탈이 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이걸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상당수 가족분들이 직접적으로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안 되니까 나중에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는데 그냥 지켜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 행동을 어떻게 하나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면 할 때는 저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행동하나 예를 들어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나 도대체 일어나서 뭘 하나 지방에 있으면서 컴퓨터를 뭘 보나 야동을 보나 게임을 하나 아니면 뭔가 건전한 걸 보나 이렇게 늘 지켜보는 이런 가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족분들이 정답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당수 가족분들이 환자를 끊임없이 지켜보시잖아요. 하루 종일 채점표 가지고 채점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좀 상태가 괜찮네 동그라미 오늘은 좀 안 좋네 X표 이렇게 하고 사사건건 지켜보면서 동그라미 X표 동그라미 X표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채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채점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달리 말하자면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20시간 자더라도 괜찮다는 게 20시간 하루 종일 잠만 자도 자다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제 일어났네 하고 반가워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동안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챙겨주고, 20시간을 자도 내 속에 울화통이 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20시간을 자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지방에서 야동만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도 거실에만 나오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마찬가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마찬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안에만 계속 있어도, 왜 저게 밖에 안 나가고 저러고 집안에만 계속 있나고 속 터져서 계속 보는, 벌써 내가 속이 상하면 당사자를 쳐다볼 때 가족들의 얼굴빛이 안 좋잖아요. 눈빛도 안 좋고 목소리가 한마디 나가도 안 좋게 나가면 그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밖에 집안에만 있으면, 집안에만 있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안에만 있어도 같이 있을 때 서로 웃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자, 이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고, 이렇게 가족분이 정답이 없고 채점표가 없고 나아가서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결국 없어야지만 결국은 당사자의 욕구를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고, 당사자의 욕구를 관심을 가져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 지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지? 지가 뭘 할 때 얼굴에 웃는 표정이 들지? 지가 뭘 할 때 즐거워하지? 이거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지가 뭘 원하는지에 내가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지 얼굴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정답이 없으면 지가 진짜로 난 하루에 20시간, 난 잠자는 게 너무 좋아. 난 하루에 20시간씩 잠만 자면서 죽는 날까지 나 그렇게 살래. 그게 진짜로 지가 원하는 거면 하루 20시간씩 잠만 자고 살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하루 20시간씩 계속 잠만 자느냐? 참만,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루 20시간씩 몇 달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있으셔가지고 20시간 못 자요. 그 다음에는 한 15시간, 12시간, 10시간 자면 눈이 번쩍 뜨여서 그때부터는 못 누워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찌됐건 그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야동 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하루 종일 야동만 보고 살래. 그럼 하루 종일 야동만 보고 살게 허용해주면 돼요. 허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로 야동만 보느냐. 나중에 되면 야동 보는 게 이제 점점 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봐요. 이제 그 장면이 그 장면이고 더 수위를 아무리 높여서 봐도 더 이상 수위가 높은 게 없고, 그럼 졸업할 때 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야동을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관심,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은 당사자한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변화시키려 그러면 오히려 더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변화가 더뎌지는 결과만 온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간에 시간만 질질 끄는, 요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휴식을 취할 때 확실하게 휴식을 취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다가 지쳐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쉬었다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1년을 쉴지, 2년을 쉴지, 3년을 쉴지, 5년을 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쉴 때 그냥 푹 쉬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일어나서 갈 때 제대로 힘차려 가는데, 나무 그늘에 좀 앉아 쉴라 하는데 계속 못 쉬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등등 하니까 이게 쉬어도 쉰 게 아니라고요. 몇 년 세월을 집에서 있었는데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사사건건 계속 부모님이 간섭하고 뭐 하라는 바람에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길어진다는 거예요. 푹 쉬게 만들어주면 2년, 3년 쉬면 일어나서 갈 것을, 길어야 5년 쉬면 일어나서 갈 것을,
이거를 10년 세월, 20년 세월 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그래서 당사자들의 욕구, 당사자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어떤 거냐, 진짜로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자, 이건 큰 거,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지가 뭐 하고 싶어 하느냐. 하루하루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면 돼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라 하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지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면 누구도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개판으로 살고 평생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라라고 허용해주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자기한테 정말로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유해서 물이 마치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길을 찾아서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당사자가 자기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길을 못 찾아가고 끊임없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당사자가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님의 뜻을 강요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도 못하고 사이에서 계속 갔다가 서로 갈등만 일어나고 계속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모님의 욕심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바램을 내려놓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어떤 면에서는 왜 그래야 되느냐 라는 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